0038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한화섬입니다. 대한화섬은 는 동사는 1963년에 합성 섬유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8년 대한화섬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함. 1985년 12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함 직물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공장은 울산에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6만 5,700톤임 동사를 포함하여 섬유 / 석유화학 부문 7개사, 미디어 부문 8개사, 금융 부문 7개사, 인프라 / 레저 부문 4개사 등 총 26개사의 계열 회사가 있음. 기업 개요 - 화섬사 및 합성 수지의 제조 / 판매와 부동산 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 본사 및 울산 등 공장 보유 - 폴리에스터 사업 부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있으며 기타 매출은 임대 사업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 필러먼트 부문에서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사 가공 전담 인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원사 가공 개발 역량 강화 중 재무 - 섬유 산업의 회복으로 국내 및 유럽 지역 등의 폴리에스터 원사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폴리에스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임대 수익이 증가한 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 큰 폭의 매출 성장에도 페트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하였으며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 전방 의류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회복세로 폴리에스터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페페트병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대한화섬의 시가총액은 158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한화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55위입니다. 대한화섬의 상장 주식수는 132만 8천 주입니다. 대한화섬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한화섬의 퍼은 5.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5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만 5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만 13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9배, 63만 433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번지억 원, 30억 원, 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25번지억 원, 162억 원, 244억 원입니다. 대한화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번지 34%이고 유보율은 7,199.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1 더하기 1.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